네. 이유정 사태의 일파만파, 뒤통수 맞은 청와대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런데 어제 이유정 후보자가 청와대와 전혀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도 몰랐다, 방금 전에 사퇴를 알았다,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100% 본인의 의지로 사퇴 입장문을 발표한 거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이정 후보 전 후보자가 돼버렸죠. 이제 네.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에게 요구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사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내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라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지극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의혹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사실 사퇴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청와대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이런 게 그냥 급작스럽게 그만뒀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약간의 패턴도 보이기도 해요. 뭐 이미 그 전에 인사 문제로 사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자진해서 그러니까 논란이 일면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설득할 기회를 주고 그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도 그걸로 안 될 것 같다고 했었을 때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왕경환 법무장관 뭐 후보자도 그랬었고 박경 그 과학기술 그 보좌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 그 수순인 것 같은데 다만 정리하는 과정도 조금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당초 청와대에서는 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런 이유 때문에 발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 변호사입니다.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에 들어보면 약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일해왔고 정말 누구보다도 법의 정신을 잘 소화할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배경인데 1년 반 동안 12억으로 이제 주식으로 이득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정서상 이게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국민 정서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이게 국민 정서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 얘기는 특히 이제 코스닥 그 종목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12억 2천만 원, 그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정말 그 수익을 올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거의 신의 수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적으로 이른바 내부 거래 의혹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장되기 불과 한 4, 5개월 전에 샀고 상장되고 나서 거의 한 4, 5배 또 뛰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팔고 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이냐 정말 그렇게 그 보는 눈이 뛰어난 거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인권 노동 어떤 헌신한 약자들 위해서 헌신한 인권 변호사 이런 설명과 이게 딱 연결이 안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과연 저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 사안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의혹.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되면서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패널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라는 이 헌법기관의 존재감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 해산 심판을 이끌어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감 자체를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고 그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명권자한테는 한마디라도 좀 말을 하고 사퇴를 하더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상식적인 그렇죠.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이 청와대 해명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청와대는 뭐, 일단 손 안 대고 코 풀자라는 식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난 우린 책임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 뭐, 이런 지금 설명이거든요. 즉,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제대로 했고, 뭐,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명백히 따져보면,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지난번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갈 길 자체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옛날에 그 행정 수도 문제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탄핵이라든지 뭐 보면 정말 현직 대통령까지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개개인, 그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개인적인 걸 하는지 이거가 자체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안 받을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행이 보면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정말 머리에 이 그루프를 말고 출근했던 그 모습 보면서 좀 짠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헌법재판소에요.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그 매일매일을 정말 설더미에 몰려 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정말 법리에 명확하고 또 개인적인 도덕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편의 이야기 나오는 거는 오히려 국민연금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그렇지. 기금운용본부장을 시키면 정말 국민연금을 갑자기 1년 사이에 몇 배 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청와대에서 왜, 그러니까 뻔히 봤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재산 목록만 보면 충분히 의심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네. 조식을 조금 하신 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갯벌을 샀는데 거기 신도시가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해서 이익을 올린 것인데 그걸 뻔히 청와대가 보면서 그럼 뭘 검증했는지 정말 이분을 넣어두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걸 검증했는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의문이 들을 정도라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가 이제 보통 인사검증을 하면 200개 정도 체크리스트가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주식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책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를 청와대가 좀 인사검증이 무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너무 아니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유정 전 내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사실 법조인으로서의 활동만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 봤던 부분이 맞아요. 민변에서 활동도 오래 하셨으면서 그 사이에 뭐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무료 변론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실제 중요한 사건에도 기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쪽만 보시다가 이 자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아니했거나 뭐 무능이라고 부르셔도 저는 지금 사안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고 보고 큰 급격한 변동이 있다는 것을 주목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억 원가량의 자산이 있었다가 갑자기 한 2년 사이에 12억으로 늘어났다면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의 변동인데 네. 그걸 좀 꼼꼼하게 볼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고 지적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거래가 드날나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웬만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직간접적이라도 이 회장 내정 전 후보자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걸러냈어야 되는데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정 전 후보자께서 사실은 사퇴한 걸로 그만둘 문제가 아니라 정리된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믿어주셨던 청와대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해명하셨잖아요. 이게 불법적인 게 개입된 게 없다라고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사퇴했더라도 그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네. 이거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이 양지열 변호사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장 불거지는 문제가 이 부실한 인사검증의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으며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드 인사, 캠프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네 사람 심기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네, 이 당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윤욱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 역할 이런 것이 좀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박기영 본부장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임명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뭐 그래서 이번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민정의 역할 자체가 과거보다 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자꾸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인사수석은 인사를 추천하는 거고 검증에 대한 책임은 좀 민정에서 조국 수석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이게 조금만 사실 신경을 써서 보면 이번에 이유정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색을 예를 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사전에 체크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럼 왜 민정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수석으로서는 뭔가 지금 시점에서 좀 확실한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민정에서 검증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부분을 좀 관철을 시켜내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아유 차라리 구글 검색 좀 하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사람이 다섯 명인데요. 그렇죠. 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부터 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너무 팔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섯 명 낙마하긴 했지만 낙마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벌써 이제 뭐 식품안전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의 문제가 사실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최종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 일으킨 인사들마다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인사추천위원회에 그게 누가 들어갔냐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추천위원회에 왜 총무비서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적금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아 이거는 저 대통령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나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아, 조국 수석이 박기영 저번에 본부장 같은 경우는 아, 반대를 했다. 근데 결국 임명이 되더라. 네. 그러면 아 이분은 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뭐 마음을 두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을 전달하면 그걸 아무도 누가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이유정 지금 재판관도 같은 경우도 보면 민변 출신이고 또 다른 과학기술계 인물들 같은 경우는 보면 다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특정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금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분야의 인사에 대해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아 이게 인수위가 없어서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또 그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갖춰주고 다 갖춰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인사에 작용하는 거 아니냐. 또 인사에서 실질적인 결정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합리적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네, 이게 어떤 코드 인사라고 비탄을 하는데 저는 정권이 처음 출발했다는 할 때는 집권을 한 측의 코드와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당연한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이런 소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절제 해야 되는 게 네.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집권 초기부터 공격했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인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튼튼한 쪽도 자꾸 때리면 약해지는데 그 부분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